반갑습니다, 부여군민 여러분. 네, 정말 인상적인 첫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여 공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리허설 조금 전에 도착해서 국남지를 한 바퀴 딱 둘러봤거든요. 근데 해외 못지않은, 저희가 얼마 전에 프랑스 초청 공연을 갔다 왔는데 프랑스 못지않은 풍경에 정말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즐겁게 공연을 준비하고 지금 행복한 공연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앞에 나오셔서 춤추고 싶으시면 춤추시고 노래 따라 부르시고 따라 부르시고 싶으시면 따라 부르시고 박수도 신나게 치시고 우리가 19년도에 1회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다가 지금 이제 조금 막바지에 들어서서 우리가 함께 대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저희 데뷔곡 붕어빵이라는 겨울 노래였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플래닛 쉐이커스의 곡을 저희 악기의 색깔을 더해서 편곡을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네. 그 어르신들 다른 찬양들은 다 많이 아실 건데 이제 Nothing is Impossible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 또래나 이제 20대 어린 친구들이 요즘 듣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좀 막 좀 시끄러운 거 있죠. 막 좀 그런 노래인데 저희는 보면은 이제 드럼도 없고 조용히 좀 이렇게 어쿠스틱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 편성으로 해가지고 저희 악기로 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 재편곡을 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그 영어 가사인데 뭐 내용은 그냥 주님은 불가능이 없네. 그냥 모두 다 하시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선 또 곡 시작하고 또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롱
아,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리허설 때 저희 제가 키우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저기 연못 가운데까지도 한번 걸어가 봤는데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부여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림사지 있는 곳에 한번 공연하러 간 적이 있어서 그쪽은 알았는데 여기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부여에 오게 된다면 여기도 한번 꼭 와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축복길이라는 곡은 사실은 결혼식 축가로 만든 곡이에요. 저기 벤조, 제일 끝에 있는 저 악기가 벤조라는 악기거든요. 잘 보기 힘드신 악기일 텐데 이 컨트리 음악에서 아주 많이 주요하게 사용된 악기입니다. 저 벤조를 치는 장현우 씨의 사촌형이 결혼을 할 때 저희가 특별히 의뢰를 받고 이 곡을 만들어서 신부님께 이렇게 불려드렸는데 아주 너무 감동스러워 하셨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또 그 영상이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결혼식에도 많이 불러달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네, 앨범까지 발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님의 네, 두 분의 이 앞길을 나이가 들 때까지 축복하는 그런 의미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축복길이고 영어의 제목은 Blessing Road라고 하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좋은 기회에 부여해서 부여 군민들 다시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컨트리 공방이었고요.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 네, 물러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